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카야와 함께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R&D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야, 오늘 소개할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노후 PSC 구조물의 잔여 긴장력 자동 진단을 위한 자기장 센서 및 3D GPR 다중계측 기술입니다. 뭔 얘기요?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아주 차근차근 친절하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잖아요. 지난해 카이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사회기반 시설 안전 높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서울시 도로, 터널, 교량 같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기반 시설에 이 안전신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는데요. 여기서 안전신기술이라는 것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그리고 안전 향상을 목표로 카이아의 R&D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말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름도 복잡한 노후 PSC 구조물의 아무튼 그건 거죠.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PSC는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콘크리트가 뭐야? 철근 콘크리트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시멘트는 누르면 안 부서져요. 당기면 그냥 부서집니다. 시멘트라는 건 그래요. 대충 뭐 찰흙 같은 걸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찰흙은 누르면 안 부서지지만 꺾으면 부서지잖아. 반면에 이 꺾거나 땡기거나 하는 것에 강한 소재가 있습니다. 철근이죠. 강철이죠. 건축가들이 정말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멘트와 철근의 팽창 개수가 거의 같다는 거예요. 거의 같기 때문에 이 시멘트 안에다가 철근을 넣은 철근 콘크리트가 별 문제 없이 팽창되고 수축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철근과 콘크리트의 팽창 개수가 달라버리면 아마 이런 건물들 하나도 못 지었을걸? 아마 짓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는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누르는 걸 버티는 힘은 굉장히 강한데 당기는 힘, 그러니까 인장강력은 약하다고 했잖아요. 이 인장강력이 약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미리 압축을 이렇게 눌러놓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놓으면 좀 땡겨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땡겼다 수축했다 해도 이 콘크리트가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닌 일반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되면 점점 쪼개지면서 이 콘크리트에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점점 물이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철근을 녹슬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약해지게 되는데 이걸 프레스드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 구조를 안전하게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물을 보면서 이 압축된 이 강도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압축을 막 해놨는데 이 압축 강도가 점점 풀어져서 그냥 보통 콘크리트가 돼버리면 결국에는 이 구조물이 약해지는 거죠. 아, 여기 또 골치 아픈 단어가 나오죠. 3D GPR, Ground Penetrating Radar의 약자인데요. 지표를 투과하는 레이더입니다. 광대역의 전자기파를 이 지표면 그리고 구조물 표면에 입사시키고요. 여기서 이 매질 경계면에서 얼마나 반사되는지 이 파를 수신해서 매질 특성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우리 몸도 병원에 가서 MRI 같은 걸로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조물의 MRI라고 생각하면 아마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매질에 존재하는 이 대상물의 위치, 물성, 크기, 경계 이런 것들을 찾는 최신 물리탐사 기법입니다. 비파괴 방식으로 이 내부를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죠. 예를 들면 다리 같은 경우에 다리의 보가 여기 제대로 박혀 있는지 그 안은 상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 GPR 탐사가 이 지질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에서 지중 매설물의 위치 파악, 철근 탐사, 그리고 콘크리트 및 포장 구조물의 공동 탐사 등에 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후부터는 도로 함몰 사고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이걸 찾는 데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터널이나 건물 외벽의 균열을 탐사하고 그리고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비파괴 검사에도 이용되면서 이 3D GPR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카이아의 노후 PSC 구조물의 잔여 긴장력을 자동 진단하기 위한 자기장 센서 및 3D GPR 다중계측 기술. 이거는요. PSC 구조물의 노후 정도를 비파괴 검사로 파악하는 예방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쓰게 되면 이 교량의 붕괴 사고 예방할 수 있고요. 시설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으면 이 시설물의 수명도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시설물을 급속도로 많이 설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30년부터는 노후 인프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요. 댐은 4곳 중에 3곳이 준공 30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항만,
교량도 절반 이상은 노후시설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사실 이게 그럴만한 게 우리나라 인프라 대부분이 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 아주 단기간에 정말 집중적으로 건설했기 때문에 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때 건설된 인프라들이 다 노후화되고 있는 거죠.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체계 그리고 안전투자가 이 노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주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각종 기반시설이나 유지관리 그리고 성능 개선에 본격적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가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PSC 구조물, 이 잔여 긴장력을 진단하기 위한 자기장 센서 그리고 3D GPR 기술 이런 것들 얼른 개발 완료돼서 노후 시설물 진단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